라는 게임. 응? 아니, 게임은 너무 좀 다운로드가 많다. 아니, 무슨 하루에 한 번씩 배치를 하나. 무슨 다운로드가 이래 많아. 250메가도 다운로드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거는 내가 처음 받았을 때니까 이해가 가지고, 어제도 한 30메가 다운받고, 오늘도 30메가 다운받고, 이런 식의 게임이면은, 이런 게임을 이해해줄 만한 유저가 있긴 있을까? 아니, 하루에 한 번씩 패치가 있는 거야? 진짜로? 이거 에반데? 아니, 시작 안 할 거야. 시작 안 할 거고, 패치 있었냐? 패치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다고? 일단은, 이런 게임을 이해해줄 만한 유저는 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좀 버튼이 안 눌리는 현상도 좀 있어서,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 자체를, 그래도 뭐 그래픽이, 뭐 던파처럼, 심하게 나쁘다던가 이런 거는 아닌데, 그래도 이해를 하기는 좀 힘들어. 이건 팩트야. 이해하기는 좀 힘들다. 이런 정도는 팩트야. 환자를 여시겠습니까? 즉시 열기. 오, 이런 거 좋다. 이런 건 좋다. 이런 거 자체는 좋다. 돈으로 열 수 있다라는 거는 매우 좋은 거야. 일단 보통 게임들 보면은 무조건 다이아 써야 되거든? 근데 돈으로 열 수 있다? 이건 인정. 이런 건 인정. 나름 참신한 시도를 했어. 이런 건 인정해줄 수 있어. 근데 저의 마음은 떠났어요. 왜 떠났냐면 게임이 뭔가 좀 뭔가 좀 렉이 걸려. 그리고 렉 걸리는 건 둘째치고 약간 이 게임을 하다가 뚝뚝 끊기는 건 둘째치고 뭔가 좀 복잡해요. 시스템이 상당히 복잡한 편에 속해서 그냥 우리가 수학 공식 풀듯이 공부를 해야 돼. 솔직히 공부하려고 게임을 하는 건 아니거든. 이 게임은 유독 그게 좀 심한 편이라 아르카나도 알아야 되지 뭐 진짜 여러 가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일단 공부를 하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닌데 강제로 공부를 하게 만들어. 잠깐만, 이건 또 뭐냐? 아르카나를 장착해 주세요. 일단 소환 한번 보겠습니다. 아르카나 1, 아르카나 운명 상자는 뭐냐? 이벤트 운명 상자 5성 영웅 영웅석 4성 영웅 영웅석 강림 영웅석 아발론 영웅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일단 운명 상자 깔게요. 어차피 뭐 마음 떠나는 바람에 굳이 뭐 어? 더비시 챔피언 아발론이 있다고. 근데 이게 처음부터 나오진 않죠. 이 게임 특성상 5성이 계속 나올 일이 없어요. 일단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고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고점을 안 알아두시고 게임을 진행하신다? 그럼 좀 힘듭니다, 진짜로. 힘내긴다네. 건너뛰. 여기 확인하고 얘도 하고겠습니다. 뽑기나 하자. 뭔가 하나가 빛이 나는 게 있는데 뭐지? 에이스 페이스. 어, 얘 뭐냐? 전투 수시 잼 획득량 20% 획득? 잠깐만. 그리고 버튼이 이렇게 잘 안 눌려요. 되게 안 눌려. 진짜 심할 정도로. 아니, 버튼이 저렇게까지 안 눌리는 게임은 내가 보다 처음 봐갖고. 일단 마술사 하나 강화를 하려면 여기 있는 애들을 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장착할게요. 어, 뭐야? 이거는 의외로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게, 패배시잖아요. 왜냐면 왜 패배시가 나쁘지 않냐면, 승기시 잼을 획득하는 건 당연한데 패배시 잼을 획득하는 경우가 없거든. 게임은 지금 좀 틀려. 랜덤 영웅 1성 2기 2성 1기 추가 획득? 마이너 아르카나 치고는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4% 감소. 이건 좀 나중에 좋겠다. 아, 물량 아이템은 뭐 사용할 일도 없을 것 같고, 초반에는. 초반 얘기예요. 후반 얘기로 착각하면 안 돼. 고대 소환 스킬 뭐 이런 거는 볼 일 없을 것 같고. 큐브 한 개 획득? 아, 이거 너무 확률이라. 저게, 이게 100%였으면 꽤 좋았겠지만, 한 개 획득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큐브 상점에서 영웅 뽑기 시 15%. 보스 전투 승리 시 15%. 뭐 이런 건 의외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는요. 이런 건 괜찮지. 이런 건 좀 그렇지만, 이런 건 괜찮아. 오, 이것도 나쁘진 않다. 이건 아니, 이건 영 그렇고. 오! 복구? 복구 좋지. 저런 거 좋지. 이거 장착해놔야겠다. 근데 헤르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초반용 아이템은 아닌 것 같아. 아, 이거 뒤늦게 힘드네. 조작 진짜. 자, 모험이랑 스토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험이 안 되네. 강림? 강림은 3단계까지 있고, 이제 세계수 이야기 2장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은 꽤 귀엽고 좋아요. 귀엽고 좋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게임 자체가 그렇게 재밌는 느낌이 아니라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일단 팔라딘을 먼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랜서랑 어? 바바리안은 좀 애매해. 성능 드루이드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배치해 볼게요. 드루이드는 이제 힐러인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드루이드 나쁘지 않다. 클레릭은 별로였는데 드루이드는 나쁘지 않네요. 의외로. 랜덤 사성 아이템 됐다 됐다. 자, 한번 인벤토리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시작할 때만 주는 거야? 아니지. 응? 인챈터 펜서 스틸소드 어세신? 스틸소드가 좀 많이 필요하네. 원래 이런 게임은 기도 메타, 힐러 메타가 짱이야. 어? 몽크가 저렇게 싸우는 애라고? 일단 진행합니다. 계속요. 처음에만 주는 거야, 2성을? 5성 있으면 뭐해. 5성을 못 쓰는데. 이거 솔직히 5성 있으면 뭐해라는 느낌이 저절로 들 정도로 좀 그렇긴 해요. 그게 5성을 샀는데 5성을 쓸 수가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5성을 처음부터 쓸 수가 없다라는 점은 좀 디메리트입니다. 게임 자체가 뭐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뭔가 메리트가 좀 없어요. 게임 자체 바드? 일단 한번 계속 진행하자. 가끔 나도 삼성을 쓰고 싶은데 삼성이 안 된다는 점이 좀 고점이 좀 애매한 편이에요. 파이터. 자, 이제 좀 카드 대신 스나이퍼 스펠소드. 하이랜더? 네, 하이랜더는 좀 성능이 되게 애매하거든? 저게? 네, 예전에 하이랜더 써봤었을 때 이거 왜 둘이냐? 나 셋인 줄 알고 했더니 둘이야 왜? 갑자기? 드루이드는 진짜 좋다. 역시 힐러가 짱이야. 이런 턴 JRPG에서 힐러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죠. 게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 알텐데. 자, 일단 인벤토리 가서 화이트. 자, 어센신 하이랜드 한번 배치해 볼게요. 자, 클레릭 확실히 드루이드 이런게 좋긴 한것 같아. 드루이드 가디언 바바리안 필요하다고? 바바리안 조합식이 뭐냐? 바바리안 조합식이 소드맨이 있어야 돼? 이거 파이터랑 소드맨? 오케이.
워든 그러면 나중에 조합을 또 해보겠습니다. 아예 사성 살 돈을 안 준다. 너무 짜. 짜도 너무 짜. 돈 주는 게. 파이터랑 아씨 파이터가 둘이면 안 되는데 소드맨을 하나 줘야 되는데 아이 소드맨 준 줄 알고 파이터를 샀단 말이야. 근데 이 게임의 단점 버튼이 너무 안 눌리고 소드맨이다. 아니, 이번에 출연하는 애가 다 길성이냐? 아니 아니 나 바바리안 하고 싶어. 바바리안 아까 뭐 있었는데 아씨 조합식 까먹었다. 얻습니다. 원은 배치. 그리고 큐브 상점에서 필드 확장 하나 하자. 그리고 여기서 인챈터 아니면 펜서 하나 배치하자. 고. 오 램페이저 나왔다. 그러면 인벤토리 가서 얘를 배치 해제하고 램페이지를 배치합시다. 그리고 클레릭 가서 드루이드 하나 더. 아 워든 일단 갑시다.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인 건 난이도가 막 어렵다 이런 게임은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인데 아직 초반이라 이런 착각을 하는 걸 수 있어 내가. 문제는 아직 초반이라는 점이야. 초반이라 내가 착각하는 걸 수 있어. 되게 어려운 게임일 수도 있는데 내가 착각을 하는 걸 수는 있어. 위자드 파이터? 아, 그래. 나중에 하자고. 뭐야? 왜 뒤에서 싸우냐? 너 지금? 너 파이터 아니냐? 바드. 너 랜서야? 아니 너 왜 힐러보다 뒤에서 싸우고 자빠졌어? 응? 이게 사정거리가 기네인가? 감이 안 오네 보통. 그리고 이거 위에 있는 거 있잖아. 좀 보너스 같은 거 좀 줬으면 좋겠다.
잠깐만. 아처랑 랜서? 잠깐만, 얘를 배치해제하고, 마에스트로를, 아씨, 마에스트로 배치하려고 그랬더니, 마에스트로가 배치가 안 돼. 아, 뭔가 망한 삐인데. 아, 마에스트로를 배치하려고 했더니 벌써 시간이 다 됐어. 으흠. 그래도 이겼다. 귀엽긴 귀여워요, 일러가. 메인으로 가겠습니다. 아, 분명히 5성이 있는데 5성을 못 쓴다는 그 기분이 되게 좀 슬픈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성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유하고 있는 5성이라면 아무리 그래도 마음대로 쓸 수 있게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너무 좀 그런 거야. 있는 건 쓰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있는 거는 이게 평판이 오라클 챔피언. 챔피언 보합식 있을 것 같은데 스트라이커, 디펜더, 마에스트로. 내가 근데 문제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조합식을 다 알고 가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조합식이 아씨 뭐야 이걸 볼라 한 게 아닌데 평판을 볼라 한 건데 솔직히 5성까지는 뽑으려면 겁나 나중에 읽고 그리고 내가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했고 해야 되고 그리고 버튼이 너무 안 눌린다는 점 그리고 렉도 있다는 점 이런 게임에 렉까지 있으면 좀 실망이 클 거예요. 그 점 때문에 저는 게임을 접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